두개동 16세대로 이루어진 동양동 신축 현장입니다. 주차는 광포 필로티 구조에 100%로 되어 있습니다. DK 엘리베이터, 역림 인면 분할창, 피프 보드로 시공된 정말 괜찮은 현장이에요. LG 시스템 에어컨, 포쉐린 타일, 린나이 1등급 보일러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스크린 도어를 들어오시게 되면 넓은 공동 현관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집 안전 지킴이 CCTV와 티센크루프 13위승 엘리베이터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 모던함의 끝판왕. 인면 분할창과 넓은 거실까지 잘 갖춰져 있는 오늘의 현장. 하마티비 소문님과 집 보러 가시죠. 고고! 축구할 땐 하마티비, 축구할 땐 하마티비, 축구할 땐 하마티비, 하마티비.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티비.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티비.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티비. 신축 빌라 전원주택. 자, 아까 인트로에서 외관 보셨죠? 전체가 인면 분할창으로 럭셔리하고 모던하게 집을 지어놓은 현장인데 여기가 동양동이에요. 계양구 동양동.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실까지 넓은 투룸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빨리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세대수가 별로 안 남았어요. 여기 인기 너무 많은가 봐요. 그러게요. 이사를 막 두 집 해버리네 하루에. 지금도 이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여기 너무 인기가 많은 현장입니다. 자, 전실 같은 경우는 성인 남자 두세 명이 충분히 갈아치는 공간 나오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여기 있어요. 탁탁. 신발장은 긴장으로 세 칸이 나와 있기 때문에 투룸 사시는데 신발이 많으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3단 슬라이딩 저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들어오십시오. 짜잔.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투룸 보셨나? 오, 이거 뭐예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납장이. 사실 이거 별거 아닌데. 그렇죠. 되게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간을 자체 요소에 알차게 수납 공간을 다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바닥부터 보십시오. 바닥 포쉐린 타일로 쫙 되어 있어요. 오, 포쉐린. 네,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고, 작은 방, 거실, 주방, 안방, 메인 화장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타일은 포쉐린, 타이어는 미쉐린. 아, 미쉐린 좋죠. 우리 이사님 차 미쉐린으로 얼마 전에 바꿨죠? 좀 하는데? 자랑하는 거죠? 본팀장님 좀 하는데?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투룸의 2번 방입니다. 일단은 여기 채광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엄청 좋죠? 여기가 되게 좋은 게요. 여기 블라인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요거 기본 옵션이에요. 오, 블라인드를 그냥 주는구나. 네, 블라인드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커튼 시공이나 블라인드 시공 같은 금액은 절약할 수 있겠죠. 저게 비싼 건 아닌데 네. 기분이거든요. 아, 기분이요? 그럼요. 비싸진 않잖아요, 블라인드가. 그렇죠. 사실. 근데 여기 건축주님이 화이트하고 블랙 변태예요. 아, 변태예요? 네, 변태예요. 이게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하고 블랙 조합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는. 아, 그래서 되게 집이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이즈부터 알려드릴게요. 가로 네. 사이즈가 자, 2200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가 2200, 2200의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투룸이니까요. 네. 보통 투룸은 신혼부부나 애기 한 명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 우리 봉주르가 좋아하는 정사각형 구조네요. 네, 정사각형 구조. 가구 배치 좋다고 봉주르 부장이 맨날 알려줬는데 네. 어디 간 거야? 아, 그런 말은 어떡해. 대체 어디 간 거야? 봉주르! 보고 있나? 근데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고요. 일반 방으로 쓰셔도 됩니다. 일반 방으로 쓰실 거면은 여기다 싱글 침대 하나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간단하게 업무용 책상 같은 거 하나 놓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쓰실 거면은 여기다 시스템 앵거 크게 하나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고 방으로 쓰셔도 되고. 조명이 요즘 다 우리 이사님 좋아하는 거 있죠. 매립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메인등이 아니고 매립등으로 전체적으로 빛을 쏴주기 때문에 방도 되게 환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다 화이트 화이트 하죠? 네, 화이트 화이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화이트 변태라는 거예요. 오늘 손팀장님 양말도 화이트 화이트. 그렇죠. 화이트 루꺼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여기가 메인 화장실이에요. 이 맥락 없는 대화 뭐지? 여기가 투룸의 메인 화장실인 겁니다. 와우. 네, 엄청 넓죠? 엄청 괜찮네요, 투룸인데. 네.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바닥하고 벽면하고 같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벽면도 미끄럼 방지 타일이겠죠? 오, 벽면도 미끄럼 방지 타일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해바라기 벽면에서 샵. 미끄러질 일이 있나요? 아, 그럼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렇게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해바라기 샤워기 나와 있고요. 세면대, 변기. 자,
이거 보십시오. 투룸인데 터치식 거울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죠. 고급 자재.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려고 이 집은 이렇게 시공을 해놨어요. 이거 이천수 팀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이런 색깔로 딱 틀어놓으면 자기가 잘생겨 보이는데요. 이천수 팀장님은 항상 잘생겼죠. 얼굴로 먹고 사는 양반이라. 더 잘생겼다고. 더 잘생겼죠. 그렇게 생기기 힘들어요. 솔직하게 그렇게 생기기 쉬워요? 나 이사님 라인인데. 아니. 지금 그 비유가 아니잖아. 부럽습니다. 우리 캐릭터가 없어갖고. 이천수 팀장님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습니다. 왜요? 뭐 그냥 얼굴이 되니까 척척 하면 척척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어떻게 또 이렇게 수다를 떨다가 거실까지 나왔는데요. 여기가 투룸의 거실입니다. 거실. 거실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공간거리부터 한번 재볼게요 제가. 야 거실 벽면이 뻥 뚫렸네요. 전 저렇게 창이 큰 게 너무 좋아요. 인명분할 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거리가 3000입니다. 3000. 오. 여기 3000이니까 보통 한 3500 정도 넘어야 75인치 TV가 어울리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3000 정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75인치 가능? 100인치 가능. 100인치 가능? 그럼요. 아 근데 너무 눈 아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쪽 방에 들어가서 보면 돼요. 이쪽 방에서? 네. 거기서 보시면 돼요. 아 여기서? 저 아시는 형님이 텔레비 작다고 친구들이 하도 놀려서 네. 진짜 제일 큰 걸로 샀어요. 아, 진짜를? 네. 근데 쇼파홀에서 못 보는 거예요. 아 너무 커갖고? 근데 쇼파홀 뒤로가 밖이었거든요. 아... 밖에 나가서 봤어요. 그래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다 100인치 놓으시고. 근데 100인치 놔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한 60에서 70인치 정도? 그쵸 한 60인치 정도 딱 알맞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다 벽걸이로 딱 해놓으시면 알맞으실 네. 거고 여기 같은 경우 쇼파홀 같은 경우는 한 4인용 소파 딱 놓으시면은 거실 구조가 잘 맞을 겁니다. 천장에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간접 조명 등으로 조명을 시공을 해놨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게 환하니까 더 집이 살아 보여요. 살아 보이고 더 커 보이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제가 재드리는 것보다 와서 보시면 더 커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창 보십시오. 주방창은 인명분할창으로. 거실창이 인명분할창인 것 같은데요? 네, 거실창이 인명분할창으로. 야, 주방창이 그만하면 된장, 간장 맨날 다 먹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이사님이나 찍을 때는 말실수를 하면 안 돼. 아니에요. 자, 거실창은 인명분할창으로 개방감이 그냥 엄청납니다. 밖에 막히는 게 없어요. 여기 지금 3층이거든요. 그러니까. 3층인데도 막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이사를 하고 있어서 사다리 네. 차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네. 문을 한번 닫아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방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짠. 와, 한 장 닫았는데 저 정도면 두 장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장 닫으면 뭐. 짠. 아, 우리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그렇지. 아, 또 무흐한 분위기 나오는데요. 무흐한 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여기 거실에도 보십시오. 여기 블라인드 설치돼 있어요. 네, 이것도 드리는 거니까 쓰시면 되는데 지금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껴지세요? 뭔가 이상한 거. 여기 없잖아 지금. 아, 그러네요. 여기 네, 없잖아. 자바라가 없어요. 자바라 없죠. 네. 여기서 이제 오픈을 딱 눌러주시면 보십시오. 자바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내려가고 있죠. 오. 전자동 블라인더라는 거예요. 전자동 블라인더. 이거 별거 아닌데 간지난다. 별거가 아니군요. 별거 아니죠. 이게요? 그럼요. 아, 이거 비싼 거예요. 집이 비싸요. 블라인더가 비싸요. 집이 비싸죠. 그렇죠. 별거 아니죠. 네. 다시 올려주십시오. 네, 한쪽만 올리고 있습니다. 야, 별개네요. 예, 그렇죠. 블라인더도 인면분할이네요. 그렇죠. 채널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그렇죠. 구독자님들 편히 사시라고 이렇게 전자동 블라인더까지 시공을 오. 잘 해놨습니다. 이사님, 네. 저하고 이제 한번 턴해서 주방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네, 와. 턴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화이트 앤 블랙 변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방금 그 구독자님들은 제가 화면에 안 나와서 못 보셨을 텐데 네. 차차차 하듯이 턴을 해봤습니다. 차차차 하듯이? 네. 자, 보십시오. 중간중간 여기 이제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주방이. 전체적으로 하얗기만 하면은 좀 이질감 느낄 수도 있어요. 솔직한 말로 블랙은 네. 처음 봐요. 블랙을 처음 봐요? 네. 블랙 싱크대는 처음 봐요. 그래서 여기는 블랙으로, 화이트 앤 블랙으로 딱 해놓으니까 이제 주방이 되게 럭셔리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시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쵸. 대단하십니다. 건축주님이 몇 번 해보신 것 같아요. 역시 해보시고. 배우신 분들은 다릅니다. 그럼요. 배우신 분들이 건축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상부장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상부장이 이중으로 돼 있고 하부장은 블랙으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넣을 수도 있어요. 네.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간을 투룸이니까
더 활용적으로 쓰시라고. 그런데 솔직히 너무 신경을 썼다는 게요. 네. 밑에 쪽 있잖아요. 아일랜드 네. 식당 밑에 쪽. 네. 거기가 원래는 다리 두 개 해놔요. 다리 두 개? 다리 두 개에 바퀴 달아놓거든요. 아~ 이런 섬세함은 진짜 점수 그렇죠. 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끝까지 밀어볼게요. 네. 요렇게까지 들어가는 네.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것까지 섬세하게 다 해놨나. 그렇죠. 개방감이 엄청 좋아지죠. 요것만 살짝 밀어놔도 필요하실 때 다시 네. 요렇게 빼놓으시면 돼요. 야, 다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야. 개방감을 더 줘놨어요. 집에다가 야. 투룸이니까 당연히 쓰리룸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투룸도 넓게 이용하라고 요렇게 섬세하게 맞습니다. 시공이 들어갔고요. 3구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고 사각 싱크볼인데 깊어요. 또 이만큼 와요. 공간이 그리고 코브라 수전 나와 있고요. 네. 매립형 후드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요리하실 때 아무 걱정 없으실 겁니다. 양문형 냉장고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양문형 냉장고 한 대 놓으시면 되고 냉장고가 한 대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 다용도실 이용하시면 됩니다. 와. 왜냐하면은 다용도실이 엄청 커요. 투룸 다용도실이 이만해요. 야, 투룸은 거의 다용도실 없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린나이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수전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 타워워시 세워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공간이 여기 조금 나오니까 여기다가 김치냉장고 같은 거 하나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맞아요. 공간 활용을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저는 투룸도 살아봤어요. 아, 투룸도 살아보셨어요? 네. 저희 집이 기복이 심했거든요. 잘 살다 못 살다 했는데 투룸 살 때 이런 다용도실이 없었어요. 아예? 네. 그래서 세탁기를 욕실에다 놨어요. 아, 근데 맞아요. 옛날에는 욕실에다 많이 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세탁기가 빨리 고장났어요. 맞아요. 네. 녹슬고.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지금 아파트 전세 살잖아요. 네.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저도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다용도실에다 놓고 이용하고 있어요. 아, 냉장고 자리가 두 대가 아니에요, 거기? 아, 두 대인데 저희 집은 양문형이 한 대라서 김치냉장고를 굳이 안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냉장고 자리가 두 대가 아니에요? 두 대예요. 근데 왜 그 옆에다 아, 근데 저희는 그 옛날 김치냉장고 있잖아요. 이렇게 뚱뚱이. 아. 뚱뚱이라서. 아, 안진뱅이? 네, 안진뱅이라서 그냥 다용도실에다 놓고 써요. 아. 세탁기랑 같이 냉장고 한 대 바꾸시지 뭐 그러니까 이사 가서 돈도 잘 버시면 이사 가야 되니까 부자잖아요 선생님. 아, 제가 언제 부자예요? 들어오시지 여기가 안방입니다. 맨날 아파트 산다고 자랑하고 안방입니다. 대단지라고 자랑하고. 아니 내 아파트면 진짜 내 자랑도 안 해요. 전세 사니까 열받아서 그래. 전세 사라며 가서 내 집 갖고 싶어요 지금. 가시면 되지. 네, 여기가 투룸 메인 안방입니다. 이거 어디 웬만한 쓰리룸 안방 크기 저리 가라예요 진짜. 되게 크죠? 되게 크네요. 공간 거리 한번 보시죠. 돈도 잘 벌면서 하나 사면 되지. 자, 가로 사이즈가 3500, 세로 사이즈가 3200입니다. 엄청 크네요. 3룸 안방만 하네요. 3500, 3200. 당연히 투룸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방을 더 크게 뺄 수는 있는 건데 이게 웬만한 안방보다도 크죠? 거의 웬만한 안방보다 저희 집 안방만 해요. 킹사이즈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공간이 이쪽이 이만큼, 이쪽이 이만큼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화장대를 이쪽에다가 하나만 놓으시면 되겠죠? 저기를 네. 뭐 드레스룸으로 쓰시든 작은 방으로 쓰시든 저기는 항상 옷방으로 하나는 갖고 계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화장대만 놓고 크게 넓게 쓰시고요. 공간 거리가 또 꽤 있다 보니까 뭐 TV 같은 거 좋아하신다 하시면 여기다가 또 미니 TV 하나 또 놓으셔도 됩니다. 울려. 네, 밑에 콘센트랑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또 안방에도 이렇게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어요. 아쉽지만 이건 자동 아니에요.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돼 있고 창 보십시오. 창도 이중창으로 개방감 좋게 설치가 돼 있어요. 창은 전체적으로 다 영림 겁니다. 영림 거. 그리고 이쪽에도 단위창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환기를 시키면 되고요. 여기도 또 블라인드 해드렸어요. 오. 네. 창이란 창에는 모든 블라인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다 화이트 앤 블랙으로 다 해놨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화이트 블랙 변태 네, 건축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요 이걸 다 블라인드까지 해놓은 걸 보니까 네. 내가 집을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다른 거 달지 말고 내가 그냥 달아줄게 그렇죠. 라는 마음이 보여요. 굳이 뛸 필요 없잖아요. 네. 딱 창이 맞게 다 해놨는데. 그렇죠. 네. 뭐 커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요 집 같은 경우는 심플하고 모던하게 지어놓은 집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블라인드가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커튼보다는. 너무 좋습니다. 네. 요대로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투룸 현장 잘 보셨죠? 네, 잘 봤습니다. 이게 동양동에 위치한 투룸인데요. 웬만한 진짜 저도 투룸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거실 크고 모던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투룸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제가 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이렇게 신경 쓴 현장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기쁩니다. 그렇죠. 결혼할 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저 와이프랑 여기를 신혼집으로 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의 이런 느낌이었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괜찮아요. 아, 지금 이사를 가 있으니까. 아, 네. 기간이 많이 남았지. 그렇지. 기간이 저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오라고 하면은 여기 다시 와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뭐. 그리고 동네 자체가요 상당히 낮에는 활발하고 밤에는 조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살기가 되게 좋아요. 뭐 동네 소음도 없고 주민들끼리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박촌역을 이용해서요 계양으로 이어지는 공항철도 이용해서 서울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SBRT라는 고속버스가 신설이 돼요. 그게 신설이 되면 또 서울이나 이런 데로 나가시는 거 되게 편하시겠죠? 주변에 대장지구, 계양지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3기 신도시 인프라도 누리실 수 있는 좋은 현장입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는 2억 초반이고요. 실입주금은 한 1,500에서 2천만 원만 있으면 이 집 가져가실 수 있어요. 지금 대출 규제로 담보대출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적은 실입주금으로 이 집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전화 보시고 되실 때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되실 때 전화 주셔서 마음에 드시면 이 집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변에 공원도 많아요. 아라뱃길 수변공원도 있고요. 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시는 길에 보시면 참 동네 조용하고 깨끗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고요. 초중고, 마트, 병원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마음에 드시면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요. 이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정확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실입주금이나 다른 게 문의사항 있으시면 그냥 부담없이 전화주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월드클래스한 꿈매물로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TV 손흥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